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탄고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2023학년도 첫 번째 전국 단위로 전체 범위를 시험을 치르는 3월학평이 끝났습니다. 3월학평 어떻게 치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원래 여러분들 3월학평 자체가 체감 난이도 자체가 다른 시험보다 좀 높은 거 아시죠? 왜냐면 처음 치르는 시험이기도 하고 전체 범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난이도가 좀 낮아도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번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느꼈고 성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아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것만 잘 챙겨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 3월학평 세계사랑 관련해서 시험이 어땠었는지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지를 간추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3월학평 세계사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총평부터 들어가 보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쉬운 편이었어요. 3월학평 자체 작년도 3월학평과는 비슷한 경향성이었고,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가 크게 분야를 나눠보면, 서양사, 각국사, 중국사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양사와 각국사 중심으로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서양사에서 무려 몇 개의 문항? 9개의 문항. 그리고 각국사에서 총 6개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중국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우는 거에 비해서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게좀 적다고 했었잖아요. 4문항에서 5문항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자, 우리가 커리큘럼상에서 2023학년도 커리큘럼은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 개념 다음에 연표 듣고 연표 다음에 문풀 듣고 문풀 다음에 연계특강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이었는데 무려 두 개의 커리큘럼이 사라졌죠.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심화되고 정밀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연표 특강이 사라지면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 아니 연표 문제가 예전에 문제 풀어보면 20문제 중에 10문제는 연표 문제던데 연표 특강 사라지면 연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선생님이 장담하지만 연표형 문항 유형은 달달 외워서 단수 암기식으로 나오는 문항들은 이제 더 이상 출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현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표형 문항이 여전히 중요하고 세기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연표를 달달달달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표 특강이 사라진 거고 하지만 연표 특강에서 했었던 연표의 중요한 연도와 관련된 해설들, 스토리의 이 연대기적인 흐름 같은 부분들은 복습 노트 강좌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표형 문항이 축소가 됐어요. 많을 때는 10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연표 문항은 한 문항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계속해서 신문항 유형이 발굴이 되고 있고 지역통합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대통합형 문항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요즘에 가장 뜨는 부분은 사료해석형이죠.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트렌드가 다 그랬었죠. 사료해석형으로 문항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사료해석형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잘알것 같아. 사료해석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념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강좌가 올해 굉장히 확대가 되었잖아. 개념 완성 강좌의 본 강의 수도 36강, 그리고 전반적인 기출 선택지 다지기 하나씩 분석해보고, 그리고 연대기적인 흐름으로 연표를 정리해보는 복습 노트 강좌가 10강으로 총 46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는 완강이 되었으니까 사료해석형 중심의 킬러 문제를 내가 무조건 맞춰서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 강의를 그냥 말 그대로 씹어 먹어야 돼요. 알겠지? 자,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이 뭐첫 회차야 선택지 한두 개 정도에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면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이 안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문항 내용에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별 문항을 들어가 보면 중국사는 5문항, 서양사는 정말 시대별로 골고루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4대 문명을 포함해서 3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인도사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가장 핫하게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라고 얘기했지? 바로 여기에 있는 인도사랑 서아시아사 파트였죠. 엄청 중요해.
인도사랑 서아시아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여기 안에서만 6문항에서 7문항까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심화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파트예요. 일본사 같은 경우에 한 문항이 출제가 됐어. 아무래도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출제도 너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사 자체가 많이 출제되지 않고 한 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 파악해야 되는 최근의 트렌드가 뭘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사, 그리고 아프리카사, 라틴 아메리카사가 대폭 축소가 되었잖아. 다른 파트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사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관련해서 서양사 파트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던가, 동남아시아사랑 관련된 내용들도 일본사나 아니면 중국사랑 관련해서 연계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담 자체는 확 줄어든 걸알 수가 있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느 파트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사, 각국사 중심으로 탄탄하게 여러 번을 돌리고 중국사 흐름 잡고 그리고 남은 파트들은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도 되는 거지. 자,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일단 고난도 문항 상위 오답률 5위에 들어가는 문항들이 다 어디서 출제가 됐지? 각국사랑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야. 아프리카 분할도 일정 부분에서는 각국사의 내용들이 연계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8번 문항의 국타 왕조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60%인데, 실제로 60%라고 하는 오답률이 나올 정도로 이 문제가 어려웠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국타 왕조랑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개념만 정리가 되어 있어도 풀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아니, 8번 문항 국타 왕조, 그리고 9번의 우마야 왕조도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54% 오답률. 에도 막부? 이것도 정말 쉬웠거든? 16번에 48% 오답률, 그리고 10번에 인도사랑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거는 이 문항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게 공부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서양사나 중국사에 비해서 요 파트랑 관련된, 각국사랑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기 때문에 아직 반복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내가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막 좌절하지 말고, 아, 내가 아직 개념에 대한 취향이 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책에서 현재 요약서법의 내용을 보면은 개념에 대한 부분, 아직 시작도 안한 친구들도 있고, 한번 정도 다 돌려서 학습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연표 부분만 정리가 안 됐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전에 개념을 완벽하게 하는 거를 목표로 두자. 복습노트 강좌까지 있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의를 두번 정도까지 돌리는 것도 복습까지 포함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까지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6월 평가원 전에 문제풀이가 완강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2단계로 진행해 나갈 건데 우리 기존에 나왔었던 모든 기출 문제들 그냥 통문항으로 선생님이 주주주주 문제 읽고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패턴별로 나눠서 사료는 사료별로 선택지는 선택지별로 정리하는 강좌였었잖아. 문제풀이가 올해는 한층 더 강해졌어. 그래서 연계교재랑 관련된 수능 특강과 관련된 분석의 내용들도 문제풀이의 내용에 들어가고 10개년치의 기출 문제들 몽땅 다 들어가고 여기에 기존의 역대 연계교재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볼 만한 내용들이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아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완성 강의랑 문제풀이 요두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수능을 대비하는데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이후에 구평을 치르고 나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선생님이 예언을 해서 파이널의 모의고사, 4회차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3월 합평 모의고사 치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는 거 알죠? 우리 이 총평만큼이나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잖아. 요 해설 강의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